대전입니다. 시내 버스입니다. 여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가겠습니다. 갑니다. 시내 버스 가다가 우회전 살짝 하는데, 아이쿠! 사람이 넘어졌네요. 여기 넘어졌어요. 우회전 착 도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둘 중에 한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영상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여기서요. 여러분들, 이분 보세요. 이분의 손이 움직이는지. 손잡이가 없나요? 네. 요런 게 출렁출렁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또 손 잡고 있는 거 여기도 보세요. 이분의 손. 가겠습니다. 가는데, 네. 어떤가요? 가입이 다른 분들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죠? 아, 우회전을 급하게 돈게 아니라 천천히 도는데 혼자서 발을 꼬고 있다 넘어졌습니다. 이번 사고.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다리를 꼬고 있다 살짝 무게중심이 바뀌면서 넘어지고, 아이고, 이렇게 세워서 다시, 예. 이런 상황입니다. 블박스 운전자 잘못이 있나요, 없나요? 처음에 우회전을 급하게 한 것도 아니고, 천천히 다른 사람들 움직임이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뒤에서 넘어졌어요. 이 사고에 대해서 사고 난 다음 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조사관이 어쩔 수 없다. 운전자 과실이다. 접수하면 벌금에는 벌점이죠. 벌점과 벌칙금, 범칙금 부과하겠다. 아니, 어쩔 수 없다. 운전 잘못이다. 벌점 범칙금 부과할 거다. 할래?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근데 회사에서 보험 처리해줬대요. 한 사람 다쳤어요. 305만 원이 하여튼 치료비하고 합의금 합쳐서 305만 원 지불돼 또 통보 받았어요. 회사에서는 당신이 운전 잘못했으니까 징계 받아야 된대요. 당신이 잘못해서 보험 처리돼서 305만 원 돈이 나갔으니까 징계해야 된다고. 아, 하여튼간 왜 305만 원인지 그랬더니 하여튼 305만 원 보험사에서 나갔대요. 제가 저거 운전자의 잘못이 있나요? 운전 잘못 없지요. 뭘 잘못했습니까? 승객이 거기서 살짝 도는데 더 저런 경우까지. 아니 그러면 버스에서 이렇게 꼬박 자다가 혼자 꼬박꼬박 졸다가 다른 사람 전혀 그 커피잔도 흔들리지 않고 졸다가 혼자 꿈꾸다가 팍 넘어지면 그런 것도 다 책임져야 되나요? 아니 저도 여기서 앉아갖고 졸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데요. 아니 사무실에서 넘어지는 거나 버스에서 넘어지는 거나 사무실에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좀 이렇게 뭐 얘기하다 으 하고 중심이 흐트러지면 넘어질 수도 있는 건데요. 그래서 경찰에 접수해서 범칙금 부과하려고 그러면 거부하고 직결심판 받아보세요. 직결심판에서 무죄 나올 겁니다. 근데 운 나쁘면 무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운 나쁘면 각오하고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대체로 그렇게 말씀드리죠. 이분이 내 경찰서 가서 정식으로 사고 접수했습니다. 버스 영상 다 제출했어요. 변호사님의 방송에 주신 것도 다 제출했어요. 그리고 저 직결 보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받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법원의 판단을. 그리고 징계는 12월로 연기됐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변호사님 법원에 갔어요. 즉결 심판 받았는데 변호사님 말씀대로 무죄 받았습니다. 저 무죄 판결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무죄 판결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때 무죄 나온 거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어요. 이거는 어디였더라? 대전 동부에서 6월 달에 무죄. 이건 어디였더라? 경기 남양주에서 9월 달에 무죄. 이건 어디였더라? 이건 경기 북부경찰서에서 혐의 없음 처리된 거. 다른 사람 다 멀쩡한데 왜 혼자? 그리고 요번에 무죄 판결, 이렇게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11월 10일 날. 피고인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대해서 무죄!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아, 경찰도 나몰라라 하는데 변호사님이 무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일로 경찰서 드나들면서 느낀 것은 아직까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 버스에 사고 나면 승객이 다시 무조건 운전자 하십시다라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 얽매여서 시대에 맞게 변화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변호사님, 아니 이 소식이 널리 전국에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전국의 모든 시내버스 기사님들 한을 모아서 좀 널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버스 기사들은 예 그냥 무조건 되고 승객 다치 무조건 되고 아 운 나쁘게 왜 내 버스에 승객이 넘어졌어? 아 이건 운이 나빠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 한문철 TV 댓글로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그리고 이때 이분께서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편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무죄 판결 받았던 대전의 시내버스 운전하는 문수호입니다. 제 고향이 충남 태안군이라서 만리포인데요. 네, 똑딱성 기적소리 만리포 사랑이죠. 변호사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곳에 자연산 전복을 보내드립니다. 비록 작은 거지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성의로 보내드려오니 맛있게 드셔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님 맛있게 드셨어요. 근데 여기다 변호사님, 이건 크레용으로 썼을까요? 색연필로 썼을까요? 변호사님, 아빠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세은이가, 딸이, 유치원 다니는 따님이 엄마랑 아빠랑 고민하는 걸 계속 들었어요. 근데 아빠가 여보 나 무죄 받았어 그랬더니 이제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변호사님 아빠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세은이가 딸이 아 스케치북에다가 도와주셔서 예 뭐 유치원생이니까 아직까지 초등학교 안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요 이분이 저한테 글이 올라왔어요. 판결문 손편지 보여드렸죠. 그런데 어제 변호사님 대전에 사는 문수호입니다. 여쭤볼 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무죄 판결 받았던 사고에서 넘어졌던 승객으로부터 회사가 305만 원 나온 거 다시 버스의 보험사가 되돌려 받기로 했대요. 근데 그 피해 승객이 유튜브 영상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대요. 운전자 잘못 없으면 물어줄 게 아니죠. 그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했더니 돌려주겠습니다. 근데 유튜브 영상 삭제해 주세요. 그런데요. 변호사님 의견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해줘야 좋을까요? 변호사님 어떻게 될까요? 삭제해달라고 그러는데. 전국의 버스 승무사원분들을 위해 삭제하지 않아야 옳다는 의견인데요. 그래야 다른 분들이 억울하지 않잖아요. 세은이, 딸 세은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세요. 경찰은 무조건 어쩔 수 없다. 벌점 범칙금이다. 버스 회사 징계 매긴다. 보험사 305만 원 줬잖아요. 모두 엄청 미웠는데 이제 다 잊혀지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변호사님의 의견 같이 전국의 버스 승무사원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영상이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과 별도로 넘어진 승객의 요청으로 회사 측 버스의 보험사에서 물어봐달라고 해서 여쭤본 겁니다. 접에 주지 말았어야지. 저도 삭제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은이는 잘 있나요?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세은이도 방송 나와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올해 초등학교 입학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부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은이 사진 한 장 올리겠습니다. 세은이 사진. 네, 코스모스. 아, 올해 가을에 청명한 가을날에 찍은 사진이네요. 우리 세은이. 변호사님, 아빠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은이도 절대 내리면 안 된다고 그럴 겁니다. 우리 세은이랑
아빠랑 엄마랑 지난번에 얼마나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지넬리스 아이스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드시면서 그래 이거 절대 안 되지. 그럼 경찰도 보험사도 버스에서도 아빠랑 얼마나 힘들겠는데. 전국의 모든 승무사원분들께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일 있으면은 자 저는 이렇게 싸웠습니다. 이렇게 싸워서 이겼습니다. 내 잘못이 없다고 느껴질 때,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는 경찰에 내가 물론 부담은 있어요. 혹시 삐그러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각오를 하고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죠. 나 조사하세요.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하려고 하면 나 즉결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쌓여야 돼요. 쌓여야 그래 경찰이 이건 우리 잘못 없음. 그런 날이 빨리 와야죠. 대전에 계신 분이신데요. 아빠 비번일 때 한문철 TV 한번 나오세요. 버스 승무사원분들의 애환. 사고 나서부터 얼마나 힘들었는지 무죄 판결 받기까지의 힘든 과정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요. 대전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루 쉬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시면 힘들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우리 세은이한테 제가 변호사 할아버지가 선물을 좀 주고 싶어요. 출연료 대신 세은이 학용품 비용 조금 준비하겠습니다. 설 지나서 2월 중순 한 20일쯤 해서요. 시간 되실 때 한번 꼭 나오십시오. 세은아 다시 한번 고맙다. 그리고 세은이 아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버스 승무사원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십시다.